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푸푸조고요. 자, 요리되면 대각으로 바로 서치가지고 6시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12시 6시는 없죠. 바로 3시 입구 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대각으로 일단 가면서 상대 적은 아닌 테란이나 포스 입구에다가 오버로드를 떼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오버로드를 바로 드론 다 채워주고 오버로드. 자, 팔로 서치가는데 서치가 너무 빠릅니다. 아무리 일찍 가봤자 뭐 볼 게 없습니다. 때문에 데이트 짓고 좀 천천히 그래서 갔을 때 뭔가 끈질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자 요거는 이제 선 포지를 갔다라는 거는 상대 입구에다가 포트를 좀 짓고 벌칙거리를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코스의 의도죠. 자 그리고 해치를 짓고 두 번쪽으로는 내 입구 CCTV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 3시 쪽으로 가보고 자 그리고 요럴 때는 샘포가 일단 되게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테라이네요. 자, 테라 입구 쪽으로 오로드 이동. 자 그러면 노스포링 스레치를 일단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실은 프로토스인 것 같죠. 프로토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노스포링 4 해처리까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노스포링 4 해처리까지 오케이. 자 노스포링 4 해처리까지 보세요. 왜냐 이 상대가 이제 포토에 의해서 이제 못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드가 살짝 좀 어프운 플레이를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는 또 테란이죠. 테란 모노죠. 자, 그러면 노스폰이 5회 처리까지 노스폰이 5회 처리까지 가집니다. 왜냐 상대가 지금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스폰이 5회 처리까지 가주고 자 계속 이제 드론을 생산을 해줍니다. 생산 계속 해주면서 자 그리고 이제 포트가 완성되고 있죠.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노스포닝 6회 처리까지 그렇죠. 자 이렇게 6회 처리.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프로브가 또 오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노스포닝 6회 처리. 그리고 스포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안 하고 갔죠. 그렇다면 노스포닝 7회 처리까지 7회 처리 7회 처리까지 이렇게 해버리고요. 자, 왜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포토를 더 짓고 있죠. 그렇다면 노스포닝 8회 처리까지 자 노스포닝 8회 처리까지 해주고 노스포닝 8회 처리 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스포닝을 올려줍니다. 오케이 상당히 잘 쬐죠. 자 요거는 요를 가지고 그냥 50마리까지 다 쬐도 되고요. 50마리까지 다 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한 일꾼 미네랄 30마리까지 한 다음에 히드라가 되고 저가 지금 엄청 크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약간 이렇게 큐브로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하고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일꾼이 한 30마리쯤 되면은 30마리쯤 되면 가스에 바로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뭐 30마리쯤 됐으니까 자, 지금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가스에 이렇게 4개 넣어주고요. 얼마 큰다 말이에요. 그리고 히드라 4개 자 그리고 3챔바 3챔바를 잡으려고 3챔바 그리고 레어 발전 속도는 뭐 엄청나게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이 해처리를 계속 하는 게 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이 단시간에 많은 해처리가 딱 펴져 버리면서 이분이 이제 라바가 많이 빨리 나오죠. 그래서 꾸준히 이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 대비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적어는 그리고 이 발전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 한 마리씩 나오면 또 한 마리 한 마리 이런데 이거는 라바가 나오면 바로 동시에 몇 마리씩 나와버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클 수가 있죠. 계속 크면서 그리고 오버로드 좀 재주고요. 이제 입구 쪽으로 랠리 포인트로 옮겨줍니다. 이제는 병력을 생산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시 같은 경우도 오지적으로 뭐야 이거. 자, 이거 흑재고 있는데 자, 이게 뭐 10분 노란시 지금 초등학교 때 하던 10분 노란시 게임도 아니고 난감하거든요. 너무 맞아요. 자, 퀸즈 네스트. 자, 이번에는 컨셉을 어떻게 잡냐면 사우론 저그. 사우론 저그로 컨셉을 잡는다. 오버로드를 갖다가 일단 퍼자주고 이렇게 오버로드를 이렇게 퍼자줍니다. 오버로드를 안 퍼주면은 상대가 견을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잘 모르고 그냥 당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아씨 우리 편 왜 같이 견 안 봐주나요? 욕도 한번 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니맵을 갖다가 잘 밝혀놔야 되고요. 처리 계속 이제 늘립니다. 자, 지금 이제 미네랄 50마리에 가스 3마리씩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미네랄 50마리라는 거는 자원 펑키기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잘 뽑으면서 한 놈 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우론 저그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일단 무식함. 무식함으로 상대를 좀 당황을 약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당황하게 되면은 제플레이가 또 안 나오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견제 같은 걸 했을 때 입구가 막는 듯 하면서 끝도 없는 물량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란의 메카에는 땡이드라보다는 저글링을 좀 섞어가지고 이 탱크 포격에 의해서 지가 지 거를 이제 지 포격에 의해서 약간 데미지를 입게끔 하는 그런 이제 포토스로 치면 칠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플레이로 가고요. 자, 그리고 키드라랑 저글링을 그래서 한 반반 정도로 그냥 섞어도 됩니다. 반반 정도로. 자, 반반 정도로 섞어버리면 되고. 자, 일꾼은 더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미네랄에 50마리를 붙여놨기 때문에 더 뽑아봤자 조금 더 잘 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꾼을 너무 많이 뽑으면은 아드레날리 일꾼을 너무 많이 뽑으면은 능력이 또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꾼이 말하면. 자,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 표준까지 주고요. 오버로드는 좀 잘 포장했기 때문에 이건데 이제 약간 어두운 쪽만 한 번씩 조금 비춰주고요. 이런 거 가지고 조금도 뽑고 자 그리고 200이 차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자원이 미친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포토가 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질러트라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헬프를 더 필요합니다. 저런 상황에 헬프 가면은 이마 승낼 수 있습니다. 혹시가 아니 막는 걸 갖다가 내를 약간 호불호 보냐면서 헬프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오지 마세요. 확인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가끔 이렇게 도움을 줬을 때 우리 욕먹는 것보다는 그냥 도움 안 주고 저 보세요. 저 잘 막았죠? 약간 이렇게 내가 낸데 이런 약간 기회도 한번 줘야 돼요. 한 번 또 도와주면 됩니다. 짜라 사도도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 자, 울트라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장 뽑을 건 아니고 이건 약간 세레머니용으로 이제 잘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제가 디파일러 찍어놨거든요. 디파일러는 항상 저글링과 럴커, 울트라 이런 애들과 함께 써주는 게 좋고 히드라 스웜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히드라 스웜은 오히려 그 히드라가 그 수험 안에 이제 질럿이나 이런 게 상대 근력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못 잡기 때문에 역효과가 떠버리죠. 자, 여기서, 자, 이제 세시 쪽으로 한번 어택다운 찍어볼게요. 자, 이미, 대가리 다 터지고 있네요. 자, 셔틀 대가리 터져버렸죠.
자, 그리고 3시 쪽으로 저 견제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친구가 포크를 잘 박아놨긴 했지만 제 디파일러의 빵구풍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입구 쪽으로 한번 싹 미친듯이 그냥 가는 거죠. 컨트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가볼게요. 자, 그리고 컨슘 업됐죠. 업됐습니다. 자, 일단은 업들만 줍니다. 업들만 주면서 자, 일단 한 마리 묶습니다. 한 마리 묶고요. 바로 수원 한 마리 묶고요. 이렇게 묶고 한번 더 수원 내려주고요. 째로 굴리 나가죠. 자, 나가버리네요. 자, 나가려면 좀 일찍 나가죠. 그죠? 이래면 공격이 보내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싸우는 저거가 시중으로 보내면서 오, 잘 막히네. 자, 아, 긴기 가지고 씨. 자, 이거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디파일러 방구 준비 충분했으면 쏘세요. 합니다. 미친 듯이 자, 미친 듯이 때려 부어주는 게 보입니다. 자, 먹어라. 피가 수완 준비했죠. 울트라 크랭킹 나오죠? 우왕 하면서 나오면서 바지딜 너무 잘 쬐다 이번 판. 너무 잘 쬐고요. 아, 손들이 다들 느리시네. 느리